안녕하세요. 따뜻한 도빈의 서재, 도빈입니다. 첫 시작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새 날이 많이 추워졌죠?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목표한 것들 모두 이뤄내셔서 보람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적인 심리가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낭독해드릴 책은 류시안 지음, 원년경 옮김, 다연 출판사에서 출판한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습관이라는 책입니다. 크게 네 가지 파트, 감정, 자율, 이성, 관계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하나의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매일 3분 습관이라는 문구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간단한 마음 챙김으로 실제 심리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을 옭아매는 부정적인 생각과 잡념에서 벗어나라. 몇 주 전 친구 하나가 찾아와 요즘 아이의 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친구는 아이의 글 읽는 속도가 아무래도 느린 듯 싶어 난독증을 의심하며 아이를 매일 관찰했다고 했다. 지켜본 바 아이는 책을 볼 때 좀처럼 집중하지 못하고 학습 능률도 떨어졌단다. 문장 몇 줄을 읽는데도 한참이 걸리는 아이를 보며 친구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내가 제대로 된 본보기가 되어주지 못하고 아이의 학습 능력을 기르는데 해가 되는 행동을 했던 건 아닐까? 좋은 습관을 길러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나? 전에 아이가 아팠을 때 제대로 영양 보충을 해주지 못했는데 혹시 그 때문에 두뇌 발달이 더뎌진 건 아닐까? 친구는 생각하면 알수록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아 난 정말 하등 쓸모없는 나쁜 엄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어쩌면 단순히 아이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였을 수도 있지만 친구는 아이에게 몸 상태나 기분을 물어 문제의 원인일지도 모를 요소를 찾는 대신 자기 반성의 늪에 빠져버렸다. 물론 우리도 실패나 좌절을 맛봤을 때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자신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곤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비판적 자기 반성이 꼬리에 꼬리를 물 경우 좀처럼 그 생각을 끊어낼 수 없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낮이나 밤이나 오직 그 문제에만 빠져 있다. 결국 자신의 생각에 매몰되기 십상이라는 뜻이다. 어떤 문제를 발견해 그에 대한 해결법을 찾고자 상황을 되짚어보는 행위는 일종의 자아성찰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나 우리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일에 온갖 상상과 억측을 동원해 자신을 괴롭힌다면 이는 비이성적인 반추적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 비이성적인 생각을 반복해 곱씹는 행위가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을 경우 이는 엄청난 악순환을 초래한다. 왜냐? 자아성찰의 탈을 쓴 비이성적인 반추적 사고는 우울함이나 후회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자기 비하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물론 끝없는 후회와 괜한 추측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전혀 도움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심지어 우울증이라는 굴레에 우리를 가두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장시간 비이성적인 반추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을 경우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아 정체감이 모호해지며 인간관계가 갈수록 소원해져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도 제대로 해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되었다. 다시 말하면 비이성적인 반추적 사고가 우리를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둬 곁에 있는 사람들과 건강한 상호작용을 할 기회마저 앗아간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방식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우리가 어떤 일에 반응하려면 반드시 그 어떠한 일이 발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즉, 우리가 가족의 말이나 상사의 지시사항, 친구의 작은 실수 등과 같은 일에 주목했을 때 생각이라는 것이 생겨난다. 우리가 어떤 일에 주목하자면 그 일에 대한 직관적인 느낌을 받는데 이에 따라 빠르게 가치평가와 판단이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이라는 것을 갖게 된다.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마주했을 때 초조함을 느끼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평가와 판단을 내리게 되며 생각할수록 도망가고 싶다 같은 한층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이성적인 반추적 사고를 멈추는 첫 번째 방법으로 생각이 싹 트는 첫 단계부터 손을 쓰는 일명 사고 정지 기술을 꼽을 수 있다. 이는 부정적인 생각이 꿈틀대기 시작할 때 곧바로 일시정지 부호를 떠올려 생각에 제동을 거는 방법이다. 예컨대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빨간색의 정지 표지판처럼 시각적으로 빠르게 자신의 주의를 환기할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자신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말이나 남이 나를 격려해 주었던 기억처럼 즐겁고 긍정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사고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때 정신을 분산시킬 물건을 이용해도 좋은데 이를테면 손목에 머리끈이나 고무줄을 차고 다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이를 튕겨 잠시 생각을 끊어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처럼 외적 물건을 이용해 자신의 사고를 중단시키는 방법을 빠른 이탈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의 핵심은 어떻게 주의력을 환기하느냐에 있다. 한마디로 빠른 이탈이란 주의력이 모이는 순간 자신의 주의력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 생각의 가지가 뻗어 나아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기술이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하는데 가능한 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비이성적인 반추적 사고를 멈추는 또 다른 방법은 좀 더 고차원적으로 문제에 접근해 자신에게 닥친 일에 대한 느낌과 해석을 달리해 보는 것이다. 요컨대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방법이다. 여기서 수용이란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숨기거나 피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 상황과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것을 뜻한다. 물론 숨기거나 피하지 않는다는 말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한 핑계를 찾기 위해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음챙김, 즉 내적 경험으로 현재를 판단하지 않는 비판단 방식으로 지금의 순간에 주의를 기울여 이를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받아들이는 연습 또한 수용의 한 개념이다. 가장 간단한 마음챙김 연습은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몇 번 심호흡 한 후 자신이 강가에 서 있고 그 강에는 머릿속을 떠다니는 생각들만큼 많은 나뭇잎이 떠 있다고 상상해보자. 조용히 강을 보며 자신의 머릿속을 들쑤시고 다니는 잡념들을 끄집어내 강으로 던지면 잡념들이 나뭇잎을 따라 흘러가 시야에서 사라진다고 상상해보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꾸준한 마음 챙김 연습은 자극에 대한 생리적 또는 심리적 반응도를 낮추는 데 도움된다. 마음 챙김 연습의 또 다른 이점은 자신에게 닥친 상황이나 감정에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그저 마주함으로써 냉정하게 관찰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과 스트레스는 사실 우리 삶의 일부분일 뿐임을 알 수 있다. 우리 주변엔 언제나 세균이 존재하지만 우리에겐 쉽게 감염되지 않는 면역력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중립적인 태도로 사건을 바라보면 마음을 가다듬을 여지가 생겨 충동적 행동을 막을 수 있고 심리적 유연성 또한 높일 수 있다. 수용이란 먼저 사람들과 사물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분류에 따른 평가가 아닌 좀 더 객관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우리의 삶 속에 들임으로써 마음가짐을 재설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하지 않고 수용하면 오히려 쉽게 일을, 감정을 처리할 수 있다. 어쩌면 처음부터 수용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 까닭에 대부분의 사람이 일명 사고정지 기술,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던 빠른 이탈 기술을 선택해 여러 주의력의 통로 중 일부를 닫고 자신에게 무해하거나 긍정적인 무언가에 집중하려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무리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말이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결국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 현실을 마주해야만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한 민감도를 낮춰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장 내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매일 이러한 개념들을 상기시키며 조금씩 수용하는 연습을 해보자. 그저 이 개념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자신을 다잡는 것만으로도 꽤 효과적인 연습이 될 테니까 말이다. 부디 우리가 지금 나눈 이 주제가 우리 자신을 좀 더 이해하고 비이성적인 감정들을 처리하는 데 도움 되기를.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연습 효과를 점검해 볼 즈음에는 부정적인 생각과 잡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제법 많은 감정적 난관을 이겨낸 자신을 발견하길 바란다. 당신이 돈을 들여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하고도 운동하러 가지 않는 이유. 내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미국의 시사 매거진 The Atlantic에 당신이 돈을 들여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하고도 운동하러 가지 않는 이유 라는 제목의 글이 실린 적이 있다. 모두가 한 번쯤 경험했고 어쩌면 누군가는 경험 중일지 모를 이 화제는 단숨에 나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희한하지 않은가? 기껏 돈을 들여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해놓고 속으로는 이를 피하기에 급급하다니 말이다. 그 글에는 동명의 연구보고서 내용이 인용되었는데 내용은 이랬다. 피트니스 센터 등록 시 1회 $10, 1개월 $70라는 옵션이 있을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70짜리를 선택하지만 결국 운동하러 간 날은 한 달에 4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서 일주일에 2번 운동하는 게 뭐 어렵겠어 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애초에 생각과 달리 일주일에 두 번도 운동하러 가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미 70달러라는 비용을 지급했다면 남는 장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아니다. 사실 70달러만큼의 가치를 내느냐 마느냐, 피트니스 센터를 몇 번 가야 이익인가 같은 문제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 결국 결정피로 상태에 빠뜨린다. 정신적 피로를 느끼면 우리의 몸은 휴식 모드로 전환하려 하는데 이 모드 전환의 가장 직접적이고 빠른 방법이 바로 모든 사람과 일과 사물로부터 달아나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그 자체만으로도 피곤한 일로 여기고 이를 피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는 얘기다. 행동경제학자가 발견한 현상 중에 과도한 가치 폄하 혹은 쌍곡형 할인이라고 불리는 심리 현상이 있다. 과도한 가치 폄하란 현재의 즐거움에 집중해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이익을 과도하게 평가절하하는 심리를 말한다. 이미 회사에 출근해 종일 피로에 시달렸다면 피트니스 센터로 무거운 발걸음을 돌릴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 쉬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는 소리다. 심지어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적어도 2시간은 있어야 하는데 그곳에서 내 소중한 2시간을 보내느니 차라리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겠어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미 피트니스 센터에 비용을 지급했고 열심히 운동하겠노라 자기 자신과 약속했음에도 말이다. 나의 경우에는 영화를 볼 때 꽤 자주 이 같은 비이성적인 심리 현상이 나타난다. 개인적으로 영화관에서는 당연히 탄탄한 플롯과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영화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다. 심오한 영화는 시간을 들여서 볼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긴 여운을 남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일을 마치고 영화관에 도착해 쇼핑몰을 둘러보고 영화표를 구매할 때가 되면 자연스레 최근 개봉한 할리우드 액션 영화에 마음이 끌린다. 그러고는 생각한다. 오늘은 피곤해서 머리를 써야 하는 영화는 별로 안 당기네. 그냥 생각 없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영화를 봐야겠다. 이렇게 내 돈 주고 영화를 보러 가서 결국 눈이 즐거운 액션 영화를 선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물론 영화를 본 후 왜 돈 주고 이런 영화를 봤지? 완전 시간 낭비했네? 라고 생각한 적도 많다. 그러나 이후 다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도 몸이 너무 피곤한 경우에는 여전히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가벼운 영화를 골랐다. 따지고 보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대작들은 오히려 집에서 TV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발견하고는 중간 광고를 참아내며 띄엄띄엄 본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영화를 볼 때 나타나는 과도한 가치 폄하 현상에 대해 정말로 연구를 진행한 사람이 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래에 볼 영화를 선택할 때 사람들은 보통 라쇼몽이나 세 가지 색, 3부작, 블루, 화이트, 레드, 쉰들러 리스트와 같이 심오한 대작들을 선택하지만 컨디션이 조금만 좋지 않아도 할리우드 액션이나 코미디 영화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 각자의 VOD 영화 구매 목록만 봐도 구매 당시에는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라고 생각해 시간 날 때 보겠노라 결제해두었지만 지금까지도 적당한 감상 시간을 찾지 못한 영화가 꽤 있을 것이다. 사실 과도한 가치 폄하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꽤 명확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일을 추구하는데 여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높은 통제력이 필요하며 자기 통제에는
체력과 정신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고단한 하루를 보냈다거나 누군가에 의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 상황에 장시간을 투자해야 비로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에 시간을 할애할 것인지의 결정에서는 당장 자신에게 가장 수월한 일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왜냐? 사람의 체력이나 정신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을 해야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을 하든지 영화를 보러 가든지 할 수 있으니 따지고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인 셈이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거나 제대로 배워둬야 할 일이 있을 때는 휴가를 내어 체력과 정신력을 회복한 후 다시 결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과도한 가치 폄하가 일어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신념과도 연관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장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정의 순간 진짜 핵심 가치를 드러내게 된다는 뜻이다. 만약 우리 스스로 나는 당장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오랜 시간을 들여 자신에게 투자하고 또 단속하는 문제를 두고 자신을 그리 들볶지 않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 마음은 즐거울지 몰라도 결국 자기 자신을 망치는 길이 될 수 있다. 우리 인생이 본래 수많은 타협과 줄다리기의 연속이듯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마음과 좀 더 즐거운 현재를 바라는 자신 또한 끊임없이 싸움을 벌인다. 아마 우리는 모두 게으름을 극복해 쉼없이 발전하는 내가 되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책을 읽고 있지도 않을 테니까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도한 가치 폄하의 저주를 극복할 방법은 무엇이며 더 이상 후회를 남기지 않을 선택 방법은 또 무엇일까? 여기에 참고할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자신의 미래의 자아를 강화한다. 수시로 미래를 상상하며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얻고 싶은지를 일깨우고 그 과정에서 생긴 기대감으로 에너지와 동기를 얻는 것이다. 단, 지나치게 이상적인 미래가 아닌 현실적인 미래를 그려야 한다. 그러니 백일몽을 꿔도 좋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이 완수할 구체적인 계획을 상상해보는 것이 가장 좋다. 둘째,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공약을 건다. 결정할 때 반드시 자신이 한 약속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유혹 때문에 단기적인 결정을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자신이 내건 공약을 적어 평소에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고 초심을 잊지 말자고 스스로 주의를 환기해도 좋다. 셋째, 장기적인 큰 목표를 단계성을 가진 작은 목표로 나누어 하나씩 완료해 간다. 자신에게 장시간 투자를 해야 큰 수익을 얻을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기도 한다. 목표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움된다. 그렇다면 큰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몇 개의 작은 목표를 완수해야 할까? 매일 피트니스 센터에 가는 것을 큰 목표라고 가정한다면 처음부터 지옥 훈련에 버금가는 하드 트레이닝을 할 것이 아니라 비교적 쉽고 간단한 강습을 받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또는 하루 30분 정도로 시작하여 익숙해진 뒤 다시 시간을 연장하도록 한다. 최소한의 정신력과 체력으로 일을 완수할 수 있을 정도로 목표를 작게 쪼개 간단한 일부터 하나하나 완수해 가다 보면 점차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너무 요원한 목표를 설정할 일도 없고 목표를 완수할 때마다 작은 성취감을 쌓아 나갈 수도 있다. 요컨대 우리에게 과도한 가치 폄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이것이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임을 인지한 후 다시 이성적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 지속적인 성장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길 원한다면 현재 당면한 비이성을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극복해 나가라. 극복한 후에는 잠시 쉬어도 좋다. 어쨌든 놀지 않고 일만 하면 바보가 되는 법이니까 말이다. 그러니 진보화돼 따분하지 않은 사람이 되자. 몸이 마음을 속이게 하지 말라. 잠깐 스친 우연한 만남에 가슴이 설레어 본 적이 있는가? 예를 들면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에서 지각을 면하기 위해 허둥지둥 서두르다 교통카드를 떨어뜨렸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누군가 당신을 대신해 교통카드를 주워주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카드를 건넸고 당신과 그는 어색한 눈인사를 주고받으며 헤어졌다.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에 밀려온 감정이 온종일 당신을 괴롭히며 이 바보 그때 그와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했던 적 혹시 있는가? 따지고 보면 인간은 정말로 복잡한 동물이다. 우리는 감정과 충동을 느끼며 각종 신체적 심리적 반응을 보이지만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모를 때가 많다. 어쩌면 당신은 그가 좋아서 긴장되고 그가 싫어서 화가 나며 상대가 그럴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흥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의 근원을 오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이번 장에서 이야기할 비이성적 현상, 즉 구름다리 효과 또는 캐필라노의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감정 환기의 잘못된 귀인이다. 구름다리 효과를 잘 이용하면 조명과 음악을 잘 활용했을 때처럼 때로는 감동을, 때로는 설렘을, 또 때로는 깨달음을 줄 수 있다. 그러니 구름다리 효과에 대해 이해하고 깨달은 후에는 자각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자각이 있어야 선택권이 생기기 때문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자각이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앞으로는 자신의 감정과 신체적 반응을 관찰해보라. 자각 능력을 가지면 자신이 비이성적인 상태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살피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그러면 구름다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인복이 좋아지려면 알아야 할 대화법. 미국의 인터넷 검색 서비스 기업 구글이 직원의 업무 성과 및 업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장기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연봉 인상이나 승진, 복지, 보너스보다도 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첫째는 상사의 건설적인 피드백, 둘째는 직장 내 인간관계였다. 회사의 문화는 저마다 다르다. 어떤 곳은 대가족 같고 또 어떤 곳은 조정 같기도 하다. 그러나 회사의 문화가 어떻든 매일 회사에 출근하고 있다면 동료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다는 의미인데 업무 외적인 시간을 활용해 소위 스몰 토크를 적절히 나눌 줄 알면 호감을 얻어 직장 내 인간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된다. 스몰 토크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정수기나 커피머신 옆에서 혹은 점심시간이나 다른 부서로 회의를 하러 갈 때, 회의를 마치고 돌아올 때, 오후에 커피 브레이크 등의 동료와 함께 나누는 한담을 뜻한다. 캐나다 윈저 대학교의 한 심리학 교수가 2015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동료와 자주 교류하는 사람이 교류하지 않는 사람보다 인간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상사에게 업무 지시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도움이 필요할 때도 비교적 쉽게 도움을 받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이는 내가 이야기하려는 직장 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다섯 가지 포인트 중 첫 번째 포인트이기도 한 대면하게 와도 연관이 있다. 참고로 이 다섯 가지 포인트들은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동료와의 우위를 다지고 그들의 호감을 얻을 방법들로 업무와 인간관계에 모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인간관계에 서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지극히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이 다섯 가지 포인트를 파악하고 나면 직장 내 스몰 토크에 대한 생각을 바꿔 사교를 즐기고 대인관계에 좀 더 적극적인 자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각설하고 직장 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다섯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해보자. 요즘은 메신저의 활용도가 높아진 만큼 저마다 사용하는 메신저에 단체 채팅방 하나쯤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 예컨대 회사 동료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전용 채팅방처럼 말이다. 물론 메신저 상에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서로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할 방법 중 하나다. 그러나 얼굴을 맞대야 좀 더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렇다. 직장 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다섯 가지 포인트 중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대면하기다. 그러니 두 사람이 메신저 상에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라면 서로 얼굴을 봤을 때 눈짓을 보낸다거나 미소를 지어보자. 이처럼 나도 알고 너도 알지 라는 표정을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평소 동료의 자리를 지나갈 때 먼저 상대가 바쁜지 안 바쁜지를 살펴보고 바쁘다면 가볍게 인사를 하고 지나가고 바쁘지 않다면 몇 마디 더 대화를 나눠보라. 물론 사교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업무를 그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상대의 몸이 자신의 책상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거나 대화를 나눌 때 상대의 몸이 나를 향해 있지 않다면 이는 나와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제스처다. 그렇다고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다. 저마다 맡은 바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 이럴 때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볼일 보세요. 얘기는 나중에 마저 하죠 뭐. 라고 말해보자.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여기에도 적절한 때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야깃거리다. 소소한 이야깃거리를 준비하되 소문을 화제로 삼지는 말아야 한다. 소문은 잘못 밟으면 터지는 지뢰와도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이 지뢰를 밟는 실수를 범하는 이유는 동료 사이의 업무 관련 이야기를 제외하고 무슨 공통의 화제가 있겠어? 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소문을 한번 입에 담기 시작하면 다시 돌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자신이 자리에 없을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생긴다. 여기저기 소문을 옮기기 좋아하는 사람은 회사 내 최고의 마당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바로 사교에 능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며 항상 이야깃거리가 넘쳐나지만 절대 소문을 입에 올리지 않는 사람이다. 세 번째 포인트는 스마트폰 내려놓기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창 즐겁게 대화를 나누던 중 누군가의 스마트폰 알림음이 울려 대화가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이때 대화가 중단된 시간이 3초를 넘어서면 상대는 보통 먼저 볼일 봐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난다.
물론 업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겠지라고 이해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대화가 중단되면 사실 기분이 썩 좋진 않다. 어쨌든 상대는 나와의 대화보다 스마트폰 메시지에 답을 하는 쪽을 선택했고, 이에 스마트폰 메시지가 나보다 더 중요하구나 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네 번째 포인트는 상대에 대한 사소한 것들을 기억하는 데 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상대가 내가 한 말을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순간들이 종종 찾아온다. 특히 특정 인물이 아이가 몇 살이지와 같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묻는다면 벌써 세 번이나 말했었다고 라는 생각에 기분이 상하게 마련이다. 자신이 정말로 기억력이 좋지 않은 편이라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딱 하나씩만 기억해보자. 예를 들어 상대가 과일 중에 두리안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한다면 이를 기억해두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몇몇 동료들과 외부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스크림 가게를 들렀는데 그가 무슨 맛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여긴 네가 좋아하는 두리안 맛이 없나 보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상대는 당신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소소한 것까지 기억해주는 세심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긍정적인 소문의 사자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칭찬해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한다. 요컨대 칭찬은 일종의 기술이다. 그러니 연습을 통해 칭찬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되어보자. 다만 한 가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은 왕 사장님 오늘 정말 멋져 보이세요 라든지 이 비서님 정말 머리가 좋으시네요 와 같은 마음에도 없는 거짓 칭찬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처음에야 이러한 거짓 칭찬도 기분 좋게 들리겠지만 나중에는 사람들도 빈말임을 알아차리게 될 테니까 말이다. 거짓 칭찬과 진짜 칭찬의 차이는 진심으로 타인의 장점을 높이 사느냐에 있다. 옛말에 일을 하기는 쉬워도 사람답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이 다섯 가지 포인트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마음을 쓴다면 직장 내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극히 기본적이지만 잘만 활용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심혈을 기울였다는 느낌을 줄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물론 확실히 심혈을 기울여야 제대로 활용할 방법들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그럼 이만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 습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자신을 옭아매는 부정적인 생각과 잡념에서 벗어나라." 몇 주 전 친구 하나가 찾아와 요즘 아이의 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친구는 아이의 글 읽는 속도가 아무래도 느린 듯 싶어 난독증을 의심하며 아이를 매일 관찰했다고 했다. 지켜본 바 아이는 책을 볼 때 좀처럼 집중하지 못하고 학습 능률도 떨어졌단다. 문장 몇 줄을 읽는데도 한참이 걸리는 아이를 보며 친구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내가 제대로 된 본보기가 되어주지 못하고 아이의 학습 능력을 기르는데 해가 되는 행동을 했던 건 아닐까? 좋은 습관을 길러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나? 전에 아이가 아팠을 때 제대로 영양 보충을 해주지 못했는데 혹시 그 때문에 두뇌 발달이 더뎌진 건 아닐까? 친구는 생각하면 알수록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아 난 정말 하등 쓸모없는 나쁜 엄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어쩌면 단순히 아이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였을 수도 있지만 친구는 아이에게 몸 상태나 기분을 물어
문제의 원인일지도 모를 요소를 찾는 대신 자기 반성의 늪에 빠져버렸다. 물론 우리도 실패나 좌절을 맛봤을 때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자신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곤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비판적 자기 반성이 꼬리에 꼬리를 물 경우 좀처럼 그 생각을 끊어낼 수 없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낮이나 밤이나 오직 그 문제에만 빠져 있다. 결국 자신의 생각에 매몰되기 십상이라는 뜻이다. 어떤 문제를 발견해 그에 대한 해결법을 찾고자 상황을 되짚어보는 행위는 일종의 자아성찰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나 우리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일에 온갖 상상과 억측을 동원해 자신을 괴롭힌다면 이는 비이성적인 반추적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 비이성적인 생각을 반복해 곱씹는 행위가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을 경우 이는 엄청난 악순환을 초래한다. 왜냐? 자아성찰의 탈을 쓴 비이성적인 반추적 사고는 우울함이나 후회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자기 비하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물론 끝없는 후회와 괜한 추측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전혀 도움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심지어 우울증이라는 굴레에 우리를 가두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장시간 비이성적인 반추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을 경우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아 정체감이 모호해지며 인간관계가 갈수록 소원해져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도 제대로 해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되었다. 다시 말하면 비이성적인 반추적 사고가 우리를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둬 곁에 있는 사람들과 건강한 상호작용을 할 기회마저 앗아간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방식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우리가 어떤 일에 반응하려면 반드시 그 어떠한 일이 발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즉, 우리가 가족의 말이나 상사의 지시사항, 친구의 작은 실수 등과 같은 일에 주목했을 때 생각이라는 것이 생겨난다. 우리가 어떤 일에 주목하자면 그 일에 대한 직관적인 느낌을 받는데 이에 따라 빠르게 가치평가와 판단이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이라는 것을 갖게 된다.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마주했을 때 초조함을 느끼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평가와 판단을 내리게 되며 생각할수록 도망가고 싶다 같은 한층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이성적인 반추적 사고를 멈추는 첫 번째 방법으로 생각이 싹 트는 첫 단계부터 손을 쓰는 일명 사고 정지 기술을 꼽을 수 있다. 이는 부정적인 생각이 꿈틀대기 시작할 때 곧바로 일시정지 부호를 떠올려 생각에 제동을 거는 방법이다. 예컨대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빨간색의 정지 표지판처럼 시각적으로 빠르게 자신의 주의를 환기할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자신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말이나 남이 나를 격려해 주었던 기억처럼 즐겁고 긍정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사고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때 정신을 분산시킬 물건을 이용해도 좋은데 이를테면 손목에 머리끈이나 고무줄을 차고 다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이를 튕겨
잠시 생각을 끊어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처럼 외적 물건을 이용해 자신의 사고를 중단시키는 방법을 빠른 이탈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의 핵심은 어떻게 주의력을 환기하느냐에 있다. 한마디로 빠른 이탈이란 주의력이 모이는 순간 자신의 주의력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 생각의 가지가 뻗어 나아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기술이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하는데 가능한 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비이성적인 반추적 사고를 멈추는 또 다른 방법은 좀 더 고차원적으로 문제에 접근해 자신에게 닥친 일에 대한 느낌과 해석을 달리해 보는 것이다. 요컨대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방법이다. 여기서 수용이란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숨기거나 피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 상황과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것을 뜻한다. 물론 숨기거나 피하지 않는다는 말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한 핑계를 찾기 위해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음챙김, 즉 내적 경험으로 현재를 판단하지 않는 비판단 방식으로 지금의 순간에 주의를 기울여 이를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받아들이는 연습 또한 수용의 한 개념이다. 가장 간단한 마음챙김 연습은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몇 번 심호흡한 후 자신이 강가에 서 있고 그 강에는 머릿속을 떠다니는 생각들만큼 많은 나뭇잎이 떠 있다고 상상해보자. 조용히 강을 보며 자신의 머릿속을 들쑤시고 다니는 잡념들을 끄집어내 강으로 던지면 잡념들이 나뭇잎을 따라 흘러가 시야에서 사라진다고 상상해보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꾸준한 마음 챙김 연습은 자극에 대한 생리적 또는 심리적 반응도를 낮추는 데 도움된다. 마음 챙김 연습의 또 다른 이점은 자신에게 닥친 상황이나 감정에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그저 마주함으로써 냉정하게 관찰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과 스트레스는 사실 우리 삶의 일부분일 뿐임을 알 수 있다. 우리 주변엔 언제나 세균이 존재하지만 우리에겐 쉽게 감염되지 않는 면역력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중립적인 태도로 사건을 바라보면 마음을 가다듬을 여지가 생겨 충동적 행동을 막을 수 있고 심리적 유연성 또한 높일 수 있다. 수용이란 먼저 사람들과 사물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분류에 따른 평가가 아닌 좀 더 객관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우리의 삶 속에 들임으로써 마음가짐을 재설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하지 않고 수용하면 오히려 쉽게 일을, 감정을 처리할 수 있다. 어쩌면 처음부터 수용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 까닭에 대부분의 사람이 일명 사고정지 기술,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던 빠른 이탈 기술을 선택해 여러 주의력의 통로 중 일부를 닫고 자신에게 무해하거나 긍정적인 무언가에 집중하려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무리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말이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결국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
현실을 마주해야만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한 민감도를 낮춰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장 내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매일 이러한 개념들을 상기시키며 조금씩 수용하는 연습을 해보자. 그저 이 개념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자신을 다잡는 것만으로도 꽤 효과적인 연습이 될 테니까 말이다. 부디 우리가 지금 나눈 이 주제가 우리 자신을 좀 더 이해하고 비이성적인 감정들을 처리하는 데 도움 되기를.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연습 효과를 점검해 볼 즈음에는 부정적인 생각과 잡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제법 많은 감정적 난관을 이겨낸 자신을 발견하길 바란다. 당신이 돈을 들여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하고도 운동하러 가지 않는 이유. 내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미국의 시사 매거진 The Atlantic에 당신이 돈을 들여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하고도 운동하러 가지 않는 이유 라는 제목의 글이 실린 적이 있다. 모두가 한 번쯤 경험했고 어쩌면 누군가는 경험 중일지 모를 이 화제는 단숨에 나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희한하지 않은가? 기껏 돈을 들여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해놓고 속으로는 이를 피하기에 급급하다니 말이다. 그 글에는 동명의 연구보고서 내용이 인용되었는데 내용은 이랬다. 피트니스 센터 등록 시 1회 $10, 1개월 $70라는 옵션이 있을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70짜리를 선택하지만 결국 운동하러 간 날은 한 달에 4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서 일주일에 2번 운동하는 게 뭐 어렵겠어 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애초에 생각과 달리 일주일에 2번도 운동하러 가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미 $70라는 비용을 지급했다면 남는 장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아니다. 사실 $70만큼의 가치를 내느냐 마느냐, 피트니스 센터를 몇 번 가야 이익인가 같은 문제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 결국 결정피로 상태에 빠뜨린다. 정신적 피로를 느끼면 우리의 몸은 휴식 모드로 전환하려 하는데 이 모드 전환의 가장 직접적이고 빠른 방법이 바로 모든 사람과 일과 사물로부터 달아나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그 자체만으로도 피곤한 일로 여기고 이를 피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는 얘기다. 행동경제학자가 발견한 현상 중에 과도한 가치 폄하 혹은 쌍곡형 할인이라고 불리는 심리 현상이 있다. 과도한 가치 폄하란 현재의 즐거움에 집중해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이익을 과도하게 평가절하하는 심리를 말한다. 이미 회사에 출근해 종일 피로에 시달렸다면 피트니스 센터로 무거운 발걸음을 돌릴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 쉬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는 소리다. 심지어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적어도 2시간은 있어야 하는데 그곳에서 내 소중한 2시간을 보내느니 차라리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겠어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미 피트니스 센터에 비용을 지급했고 열심히 운동하겠노라 자기 자신과 약속했음에도 말이다. 나의 경우에는 영화를 볼 때 꽤 자주 이 같은 비이성적인 심리 현상이 나타난다. 개인적으로 영화관에서는 당연히 탄탄한 플롯과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영화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다. 심오한 영화는 시간을 들여서 볼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긴 여운을 남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일을 마치고 영화관에 도착해 쇼핑몰을 둘러보고 영화표를 구매할 때가 되면 자연스레 최근 개봉한 할리우드 액션 영화에 마음이 끌린다.
그러고는 생각한다. 오늘은 피곤해서 머리를 써야 하는 영화는 별로 안 당기네. 그냥 생각 없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영화를 봐야겠다. 이렇게 내 돈 주고 영화를 보러 가서 결국 눈이 즐거운 액션 영화를 선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물론 영화를 본 후 왜 돈 주고 이런 영화를 봤지? 완전 시간 낭비했네? 라고 생각한 적도 많다. 그러나 이후 다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도 몸이 너무 피곤한 경우에는 여전히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가벼운 영화를 골랐다. 따지고 보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대작들은 오히려 집에서 TV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발견하고는 중간 광고를 참아내며 띄엄띄엄 본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영화를 볼 때 나타나는 과도한 가치 폄하 현상에 대해 정말로 연구를 진행한 사람이 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래에 볼 영화를 선택할 때 사람들은 보통 라쇼몽이나 세 가지 색, 3부작, 블루, 화이트, 레드, 쉰들러 리스트와 같이 심오한 대작들을 선택하지만 컨디션이 조금만 좋지 않아도 할리우드 액션이나 코미디 영화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 각자의 VOD 영화 구매 목록만 봐도 구매 당시에는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라고 생각해 시간 날 때 보겠노라 결제해두었지만 지금까지도 적당한 감상 시간을 찾지 못한 영화가 꽤 있을 것이다. 사실 과도한 가치 폄하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꽤 명확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일을 추구하는데 여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높은 통제력이 필요하며 자기 통제에는 체력과 정신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고단한 하루를 보냈다거나 누군가에 의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 상황에 장시간을 투자해야 비로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에 시간을 할애할 것인지의 결정에서는 당장 자신에게 가장 수월한 일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왜냐? 사람의 체력이나 정신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을 해야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을 하든지 영화를 보러 가든지 할 수 있으니 따지고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인 셈이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거나 제대로 배워둬야 할 일이 있을 때는 휴가를 내어 체력과 정신력을 회복한 후 다시 결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과도한 가치 폄하가 일어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신념과도 연관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장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정의 순간 진짜 핵심 가치를 드러내게 된다는 뜻이다. 만약 우리 스스로 나는 당장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오랜 시간을 들여 자신에게 투자하고 또 단속하는 문제를 두고 자신을 그리 들볶지 않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 마음은 즐거울지 몰라도 결국 자기 자신을 망치는 길이 될 수 있다. 우리 인생이 본래 수많은 타협과 줄다리기의 연속이듯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마음과 좀 더 즐거운 현재를 바라는 자신 또한 끊임없이 싸움을 벌인다. 아마 우리는 모두 게으름을 극복해 쉼없이 발전하는 내가 되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책을 읽고 있지도 않을 테니까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도한 가치 폄하의 저주를 극복할 방법은 무엇이며 더 이상 후회를 남기지 않을 선택 방법은 또 무엇일까? 여기에 참고할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자신의 미래의 자아를 강화한다. 수시로 미래를 상상하며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얻고 싶은지를 일깨우고 그 과정에서 생긴 기대감으로 에너지와 동기를 얻는 것이다. 단,
지나치게 이상적인 미래가 아닌 현실적인 미래를 그려야 한다. 그러니 백일몽을 꿔도 좋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이 완수할 구체적인 계획을 상상해 보는 것이 가장 좋다. 둘째,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공약을 건다. 결정할 때 반드시 자신이 한 약속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유혹 때문에 단기적인 결정을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자신이 내건 공약을 적어 평소에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고 초심을 잊지 말자고 스스로 주의를 환기해도 좋다. 셋째, 장기적인 큰 목표를 단계성을 가진 작은 목표로 나누어 하나씩 완료해 간다. 자신에게 장시간 투자를 해야 큰 수익을 얻을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기도 한다. 목표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움된다. 그렇다면 큰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몇 개의 작은 목표를 완수해야 할까? 매일 피트니스 센터에 가는 것을 큰 목표라고 가정한다면 처음부터 지옥 훈련에 버금가는 하드 트레이닝을 할 것이 아니라 비교적 쉽고 간단한 강습을 받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또는 하루 30분 정도로 시작하여 익숙해진 뒤 다시 시간을 연장하도록 한다. 최소한의 정신력과 체력으로 이를 완수할 수 있을 정도로 목표를 작게 쪼개 간단한 일부터 하나하나 완수해 가다 보면 점차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너무 요원한 목표를 설정할 일도 없고 목표를 완수할 때마다 작은 성취감을 쌓아 나갈 수도 있다. 요컨대 우리에게 과도한 가치 폄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이것이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임을 인지한 후 다시 이성적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 지속적인 성장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길 원한다면 현재 당면한 비이성을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극복해 나가라. 극복한 후에는 잠시 쉬어도 좋다. 어쨌든 놀지 않고 일만 하면 바보가 되는 법이니까 말이다. 그러니 진보화돼 따분하지 않은 사람이 되자. 몸이 마음을 속이게 하지 말라. 잠깐 스친 우연한 만남에 가슴이 설레어 본 적이 있는가? 예를 들면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에서 지각을 면하기 위해 허둥지둥 서두르다 교통카드를 떨어뜨렸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누군가 당신을 대신해 교통카드를 주워주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카드를 건넸고 당신과 그는 어색한 눈인사를 주고받으며 헤어졌다.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에 밀려온 감정이 온종일 당신을 괴롭히며 이 바보 그때 그와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했던 적 혹시 있는가? 따지고 보면 인간은 정말로 복잡한 동물이다. 우리는 감정과 충동을 느끼며 각종 신체적 심리적 반응을 보이지만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모를 때가 많다. 어쩌면 당신은 그가 좋아서 긴장되고 그가 싫어서 화가 나며 상대가 그럴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흥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의 근원을 오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이번 장에서 이야기할 비이성적 현상, 즉 구름다리 효과 또는 캐필라노의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감정 환기의 잘못된 귀인이다. 구름다리 효과를 잘 이용하면 조명과 음악을 잘 활용했을 때처럼 때로는 감동을, 때로는 설렘을, 또 때로는 깨달음을 줄 수 있다. 그러니 구름다리 효과에 대해 이해하고 깨달은 후에는 자각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자각이 있어야 선택권이 생기기 때문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자각이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앞으로는 자신의 감정과 신체적 반응을 관찰해보라. 자각 능력을 가지면 자신이 비이성적인 상태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살피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그러면 구름다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인복이 좋아지려면 알아야 할 대화법. 미국의 인터넷 검색 서비스 기업 구글이 직원의 업무 성과 및 업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장기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연봉 인상이나 승진, 복지, 보너스보다도 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첫째는 상사의 건설적인 피드백, 둘째는 직장 내 인간관계였다. 회사의 문화는 저마다 다르다. 어떤 곳은 대가족 같고 또 어떤 곳은 조정 같기도 하다. 그러나 회사의 문화가 어떻든 매일 회사에 출근하고 있다면 동료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다는 의미인데, 업무 외적인 시간을 활용해 소위 스몰 토크를 적절히 나눌 줄 알면 호감을 얻어 직장 내 인간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된다. 스몰 토크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정수기나 커피머신 옆에서 혹은 점심시간이나 다른 부서로 회의를 하러 갈 때, 회의를 마치고 돌아올 때, 오후에 커피 브레이크 등의 동료와 함께 나누는 한담을 뜻한다. 캐나다 윈저대학교의 한 심리학 교수가 2015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동료와 자주 교류하는 사람이 교류하지 않는 사람보다 인간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상사에게 업무 지시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도움이 필요할 때도 비교적 쉽게 도움을 받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이는 내가 이야기하려는 직장 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다섯 가지 포인트 중 첫 번째 포인트이기도 한 대면하기와도 연관이 있다. 참고로 이 다섯 가지 포인트들은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동료와의 우위를 다지고 그들의 호감을 얻을 방법들로 업무와 인간관계에 모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인간관계에 서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지극히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이 다섯 가지 포인트를 파악하고 나면 직장 내 스몰 토크에 대한 생각을 바꿔 사교를 즐기고 대인관계에 좀 더 적극적인 자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각설하고 직장 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다섯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해보자. 요즘은 메신저의 활용도가 높아진 만큼 저마다 사용하는 메신저에 단체 채팅방 하나쯤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 예컨대 회사 동료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전용 채팅방처럼 말이다. 물론 메신저 상에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서로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할 방법 중 하나다. 그러나 얼굴을 맞대야 좀 더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렇다. 직장 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다섯 가지 포인트 중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대면하기다. 그러니 두 사람이 메신저 상에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라면 서로 얼굴을 봤을 때 눈짓을 보낸다거나 미소를 지어보자. 이처럼 나도 알고 너도 알지 라는 표정을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평소 동료의 자리를 지나갈 때 먼저 상대가 바쁜지 안 바쁜지를 살펴보고, 바쁘다면 가볍게 인사를 하고 지나가고 바쁘지 않다면 몇 마디 더 대화를 나눠보라. 물론 사교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업무를 그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상대의 몸이 자신의 책상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거나 대화를 나눌 때 상대의 몸이 나를 향해 있지 않다면 이는 나와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제스처다. 그렇다고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다. 저마다 맡은 바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 이럴 때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볼일 보세요. 얘기는 나중에 마저 하죠 뭐. 라고 말해보자.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여기에도 적절한 때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야깃거리다. 소소한 이야깃거리를 준비하되 소문을 화제로 삼지는 말아야 한다. 소문은 잘못 밟으면 터지는 지뢰와도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이 지뢰를 밟는 실수를 범하는 이유는 동료 사이의 업무 관련 이야기를 제외하고 무슨 공통의 화제가 있겠어? 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소문을 한번 입에 담기 시작하면 다시 돌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자신이 자리에 없을 때 다른 사람의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생긴다. 여기저기 소문을 옮기기 좋아하는 사람은 회사 내 최고의 마당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바로 사교에 능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며 항상 이야깃거리가 넘쳐나지만 절대 소문을 입에 올리지 않는 사람이다. 세 번째 포인트는 스마트폰 내려놓기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창 즐겁게 대화를 나누던 중 누군가의 스마트폰 알림음이 울려 대화가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이때 대화가 중단된 시간이 3초를 넘어서면 상대는 보통 먼저 볼일 봐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난다. 물론 업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겠지라고 이해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대화가 중단되면 사실 기분이 썩 좋진 않다. 어쨌든 상대는 나와의 대화보다 스마트폰 메시지에 답을 하는 쪽을 선택했고 이에 스마트폰 메시지가 나보다 더 중요하구나 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네 번째 포인트는 상대에 대한 사소한 것들을 기억하는 데 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상대가 내가 한 말을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순간들이 종종 찾아온다. 특히 특정 인물이 아이가 몇 살이지와 같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묻는다면 벌써 세 번이나 말했었다고 라는 생각에 기분이 상하게 마련이다. 자신이 정말로 기억력이 좋지 않은 편이라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딱 하나씩만 기억해보자. 예를 들어 상대가 과일 중에 두리안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한다면 이를 기억해두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몇몇 동료들과 외부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스크림 가게를 들렀는데 그가 무슨 맛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여긴 네가 좋아하는 두리안 맛이 없나 보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상대는 당신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소소한 것까지 기억해주는 세심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긍정적인 소문의 사자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칭찬해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한다. 요컨대 칭찬은 일종의 기술이다. 그러니 연습을 통해 칭찬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되어보자. 다만 한 가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은 왕 사장님 오늘 정말 멋져 보이세요 라든지 이 비서님 정말 머리가 좋으시네요 와 같은 마음에도 없는 거짓 칭찬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처음에야 이러한 거짓 칭찬도 기분 좋게 들리겠지만 나중에는 사람들도 빈말임을 알아차리게 될 테니까 말이다. 거짓 칭찬과 진짜 칭찬의 차이는 진심으로 타인의 장점을 높이 사느냐에 있다. 옛말에 일을 하기는 쉬워도 사람답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이 다섯 가지 포인트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마음을 쓴다면 직장 내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극히 기본적이지만 잘만 활용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심혈을 기울였다는 느낌을 줄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물론 확실히 심혈을 기울여야 제대로 활용할 방법들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그럼 이만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 습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